카메라 보고 해야 돼요? 질문하시는 분 얼굴 보고 해야 돼요? 손 안 나오죠? 그럼 이렇게 할게요. 다리는 괜찮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판타스틱에서 홍준기 역할을 맡은 김태훈입니다. 홍준기라는 역할은 암에 걸린 소해를 담당하는 주치의 역할입니다. 누굴까요? 극 중에 김현주 씨가 맡은 소해가 암에 걸리는데요. 저도 역시 지금 몇 년째 암 투병을 하면서 이제 소해의 약간 소울메이트 같은 느낌으로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아름다운 남자라고 합니다. 없습니다. 홍준기라는 인물은 되게 따뜻한 인물 같고요. 그러면서도 밝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옆에도 보고, 잠깐만요. 너무 웃었나요? 미친 듯이 웃으라며, 미친 듯이! 소해에 대해서 진짜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마 소해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50%. 앞으로 90%, 100%가 될 수 있도록 다가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배역을 맡으면 항상 제가 반, 그 다음에 극중의 인물의 반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작품 속에서 점점 홍준기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네, 싱크로율이 맞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인터뷰하면서 멜로 하고 싶다고 화양연화 같은 멜로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더니 이런 역할이 제의가 왔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잘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고 판타스틱한 드라마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저희 드라마 아주 재밌고 그리고 감동도 있고 따뜻한 드라마가 될 것 같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만 사는 로맨스 JTBC 금토 드라마 판타스틱 9월 2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첫 방송됩니다. 본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채로운 즐거움 JTBC